유럽연합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러시아에 대한 10차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차 확고히 밝힌 건데 다만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정식 가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장소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에 대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r future is with us in our common European Union. Your destiny is our destiny. 하지만 구체적 일정을 묻는 질문에 EU 수뇌부는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며 가입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쟁 1주년인 오는 24일 시행을 목표로 100억 유로, 우리 돈 13조 5천억 원 규모의 1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plan is to focus once more on technology that can and should not be used by Russia's war machine.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무기와 방공 무기 지원 등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나샤 протиповітряна оборона тим швидше закінчиться агресія Росії і тим гарантованіше буде захищеніст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키이우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식으로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